방금 전까지 신전에 대한 운동이었으면은 이제부터 굴곡, 이제 무릎을 구부리는 것에 대한 운동인데요. 집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시면 대부분 이제 무릎을 구부리는 연습을 하세요 하면은 무릎이 이만큼밖에 안 구부려지시니까 여기서 골반을 이렇게 빼십니다. 다시 이 운동이 이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골반은 그대로 움직이면 가만히 있고 여기서 무릎이 구부릴 수 있는 곳까지만 가시면 돼요. 이거는 무릎의 각도를 키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관절 과동범위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내가 아픈 데까지 가시려고 이렇게 보상 패턴이 나타나게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만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.